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전방에서 군복무하고 올해 1월에 전역한 대학교 3학년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육군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억울하게 군인이기 이전에 국민이었던 최수근 상병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에 너무 분노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제 친구들 아직까지도 군대에 있습니다. 아직 군대 안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보냅니까? 국가는 군인들을 부를 때 입대할 때는 나라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부릅니다. 요새 20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입대할 땐 국가의 아들, 사고 나면 남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되겠습니까? 다치고 사고 나서 사망했을 때 그때도 책임져줘야 국가가 진짜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해외 도주시키지를 않나 임성근 사단장은 안전장비 하나도 안 줘놓고 자기가 가니까 빨간색 티셔츠 맞춰입고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인의 안전보다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게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사단장이라는 게 너무도 무섭습니다. 어떻게 군인의 생명보다 옷을 맞춰 입는 게 더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 나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국가 재난이 선포되고 너무 위험할 거다 싶으면 군인들 투입 안 합니다. 장갑차도 사람 한 명보다 훨씬 강한 장갑차도 그날 강에 들어가는 게 취소됐습니다. 소방당국에서 물이 너무 위험하니 사람들 일렬로 세워서 수색하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임상근 사단장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누군가의 아들이자 누군가의 형이자 누군가의 동료이자 누군가의 친구인 우리 소중한 군인들을 일렬로 세워서 결국에 사람 하나 죽이고 말았습니다. 국민 하나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게 국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군대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이 소중한 국가, 국민, 영토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부를 때는 국가의 아들, 다치면 너그 아들 이래버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정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사람 마음에 큰 대못을 박았습니다. 당장에 같은 또래 친구가 죽었다는 사실 하나에 분개해서 이 자리에선 저도 있는데 최수근 상병의 유가족들의 평생 어떻게 살으라고 책임지지도 않고 그런 짓을 벌였단 말입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군인들 모두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너도 언젠간 죽을 수 있어라는 걸 각인시켰습니다. 국가는 책임지지 않을 거야라는 걸 각인시켰습니다. 군인은 단지 그냥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존재라는 걸 각인시켰습니다. 이런 국가를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검사 시절에 온갖 소신 있는 척은 다 하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정부 여당이랑 대통령은 특검법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거부해서 우리 다시 표결했을 때, 부결됐을 때 여기 뒤에 앉아계신 해병대 전우 여러분들께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습니다. 네들이 그러고도 보수야? 이게 정치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런 정치에 믿고 우리나라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각성하고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던 그 말씀을 반드시 지켜주셔서 이번에 특검법 통과되면 반드시 거부권 안 쓰고 넘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군인이 국가에 헌신하는 걸 감사해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에 가지만 결코 군대에 가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뒤에 앉아계신 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를 소중히,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1년 6개월 군대 다녀왔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에 다녀오시지 않았지만
군인의 헌신을 제발 헛되지 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 최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